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담쟁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쟁이, 당신의 손톱에 맺힌 피멍이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당신은 담을 오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신기루 같은 저 담쟁이 햇살에 눈부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장에서 나온 새 발톱도 갈퀴가 되어 벽을 오르지만 아침 이슬에 젖어 미끄러집니다. 부르튼 손과 발이 얼어붙고 이제는 찬바람이 불어와 너덜거리는 잎새가 상기되어 이 거리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담을 오릅니다. 저담 너머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오르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루어 준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 아니, 환경이 그러해서 부모가 하는 일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대째, 3대째 물려받는 가업을 하는 집안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가업이 잘 되니까 물려받겠지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닮지 마라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지 말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자식이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라는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담을 오르지 않는 담쟁이는 없습니다. 그건 담쟁이이니까요. 수명적으로 담쟁이는 담을 올라야 합니다. 담이 없다면 담쟁이에게는 무의미한 삶이 아닐까요? 저도 오늘도 담에 기어오릅니다. 그것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팔과 내 다리에 힘이 있는 이상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곧 유의미한 내 삶이라 생각합니다. 담쟁이. 당신의 손톱에 맺힌 피멍이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당신은 담을 오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신기루 같은 저 담장이 햇살에 눈부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장에서 나온 새 발톱도 갈퀴가 되어 벽을 오르지만 아침 이슬에 젖어 미끄러집니다. 부르튼 손과 발이 얼어붙고 이제는 찬바람이 불어와 너덜거리는 잎새가 상기되어 이 거리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담쟁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